끊어버렸다. 정육점, 식육점. 오, 마트 가깝다. 어? 이건 뭐야? 마트. 마트가 하나 있고. 약국. 여기서 자회전? 이거야? 이마트야? 에이, 이렇게 이마트는 아니겠지.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기 있네? 할인마트야? 할인마트로 뭐야? 할인마트야? 할인마트로 뭐야? 아이. 할인마트는 안 돼. 아, 이거는 사이즈가 너무 커. 안 돼. 어? 아니, 할인마트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니? 아, 이건 아니지. 365에 할인마트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니? 이거는 아니지. 아, 이거는. 야, 이게 뭐냐? 와, 이거. 형님, 그냥 갈게요. 와, 야! 오, 이거는 저기 우리가 장보러 오는 데인데, 이런, 여기는? 어? 이거 뭐야, 여기 또. 이거 뭐야? 생고기 전문. 그러니까, 야, 정육점도 있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야 이거 이건 지금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저희는 저기 구멍 이거 슈퍼마켓 생각했던 거지. 이건 지금 할인마트에 이거 잠깐 이거 너무 사이즈가 커졌는데 이거 어? 아 이거 잠깐만 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잠깐 오토바이 왜 있는 거지? 아, 이거 배달도 해야 되나 본데, 이거? 이거, 야, 이거 너무 커졌는데, 이거? 와, 야, 이거 요번엔 저기 있네. 이 찍찍, 이거 바코드 이거 찍는 것도 있네, 다. 우와, 이거 너무 크다. 아, 너무 큰데? 우와, 이거 너무 크다. 아, 너무 큰데? 야, 이거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 크잖아. 아니, 이거는 슈퍼 아니지. 아니, 아니 우리 뭐. 야, 이거는 너무하지, 이거는! 저기요! 아니, 우리 동네 슈퍼보다 이렇게 크면.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 사이즈가? 아, 정육을 어떻게 팔아? 아, 정육을 어떻게 팔아? 와, 잠깐만, 이거. 이거는. 이거 뭐라 그래? 이걸. 이거 진짜 할인 매장. 이거 말 그대로 할인 매장이네? 이 정도면 형님 SS예요. 그지? 이거 지금 마트 수준인 거지, 이거? 이야. 이거 알바생을 한 8명은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8명은? 일단. 다 비밀에 붙여! 알바 애들한테 절대 이걸 얘기하면 안 돼. 아, 여기 다 있네, 북어채. 아니, 형님. 그러니까 나는, 어이, 주방 봐. 어이, 주방 봐. 아, 이거 난 미국에서 본 것 같아. 미국에 왜 이런 슈퍼 있잖아요. 어, 맞아. 아니, 이 정도면 전문 셰프가 봐야 돼. 이거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우와. 아니야. 와, 황후바. 이건 거의 진짜 전문 그 없어 하는 데서 나오는 거네. 아무것도 쓰지 마. 웬만하면. 뭐 여기 또 뭐야? 밥은 형님, 이거 대용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밥은 어떡하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잠깐 뭐야 이게? 반납이 있고요 형님. 반납? 어? 잠깐만 여기 또 차 있네. 네. 아 여기 또 버스 또 있네 여기야. 아 뭐 어떻게 이런 데는 또 다 찾았어? 버스도 있고. 야 이거 뭐라고 이거 포스기라고 그러니 이거 또 배워야 되네 이거. 근데 이렇게 크다라는 거는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거 아니야? 여기 이 정도 사이즈의 가게라면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큰 휴게소를 우리가 운영하는 거거든요, 형님. 여기에 형님 주유소만 있으면요 다 되는 곳이에요. 와 이거 참. 이거 로션? 이거 로션? 로션도 파는 거야? 하는 거네. 하는 거네요. 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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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와. 아유. 와, 잘생기셨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니 두 분이서 가까이... 이 슈퍼를 다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클라스 예. 일단 앉으세요.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있긴 있죠? 한 명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이요? 일단 앉아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아니 뭐 음료수라도 좀... 너무 멘붕이에요. 너무 커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규모에 놀랄 것이라 그러더니 놀라시구만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소주 한 병 가져올까요? 면역실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아 이게 좀 힘드시긴 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쌓여왔던 건데 가격이라든가 뭐 저기 포스 다루는 거. 그나마 포스가 있어서 그건 다행인데 여기 다 써주신 거예요? 네, 이건 업체고요. 월수금이 물건 가는 날 구매하는 날 광주로. 광주로요? 네. 구매하러 가요 저희가? 네, 네. 트럭 가지고 가요. 광주로? 네. 40원이면 갑니다. 그쪽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갖다 주던데 상회는 슈퍼 조합이라고 슈퍼끼리 공동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조합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와요 가서. 아 이런 것들을. 네. 아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저 정육은 어떻게 해요? 정육도 하신다 하던데요. 누가? 우리가? 네. 우리가? 야 누가 야 자나 야 언제 한다고 그랬냐? 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와? 짜증나게. 올해 이제 해갑이거든요. 해갑 아. 그걸 이제 이번에 이제 가게 돼서 너무 좋아요. 가족 여행 가게 돼서. 저희가 또 와서 뭐 쉬시는 거니까 저희는 뭐 좋습니다. 좀 사이즈가 좀 적잖이 놀래가지고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좋으시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화 자주 드릴게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 설명을 드려야죠. 이것도 공부해야지 또. 이렇게 누르고 하나 찍으면. 바코드가 없는 것이 있거든요. 저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카드를 대거든요. 이영수 명의로 발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 외상으로 거래를 합니다. 외상? 이게 키가 지금 다 뭐예요? 여기 문을 한 7시나 열면요. 호스를 켜고 불을 켜고 그다음에 앞에 응원이 있거든요. 문 열기 전에 빨리 오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손님들이 기다리기 추우니까 저희가 이제 가까우니까 저희가 먼저 문만 끌어드리는 거지. 아, 그렇다고. 이건 뭐? 이건 트럭 키. 트럭이 왜 필요한가요? 아, 시장 갈 때게. 시장 갈 때. 이거예요? 예. 아, 저희는 딱 슈퍼 사이즈가 요거면 좋은데. 이거 저희가 다시 한번 꾸며볼게요, 선생님. 아, 여기서 여기 따로 장사하고 싶다. 아. 요 정도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파시면 안녕하세요. 너무 나 너한테 인사한다. 왜요? 아드님이에요? 비행기 시간 다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늦춰줄까요? 비행기 시간을? 괜찮으시죠? 아드님 오늘 우리나라 있어. 네? 지금 뭔 된 거? 잘 됐어요. 네. 아니, 어딜 가? 아, 저도 드리죠. 아침에 손님들이 이게 버스가 빨리 오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손님들이 기다리기 추우니까 저희가 이제 가까우니까 저희가 먼저 문만 끌어드리는 거지. 아... 버스 기다리시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기다리세요. 탔어? 네. 아니 아무도 안 왔지? 지금 저기 의원 문 열고 저도 그리고 간 거 봤어요.
오셨다. 오셨다. 어, 손님이시네. 엄청 많이 사시네. 시골 분들은 일을 빨리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이제 일을 하러 가는 상황이라. 왜 이렇게 많이 사시네. 장갑? 장갑은 장바로 있었어요? 장갑? 장갑 그거 안 찍혀 있어? 안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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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 장갑이. 처음부터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장갑을 금방 찾아드릴게요. 어, 장갑? 이거 장갑 얼마인지 모르시죠? 몰라. 잠시만요. 아, 이 장갑은 여기 안 써 있었는데? 일단. 야, 거기 어디? 네. 거기 어디 저기 제가 볼까요? 써 있을 수 있어. 형 가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 그럼 일단 1,000원으로 해 볼까? 1,000원 정도 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아주 이거 죽었네 이거. 잡파. 네, 됐습니다. 22,5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판부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 이거 첫 판부터 식은땀 쫙 나네 또. 어, 열나. 아, 장갑. 근데 형님, 또 이거는 있잖아요, 바코드가. 이건 쓰디엠 거예요. 좀 비쌀 수도 있으니까. 뜯어보세요. 갑자기 이 장갑이 막 1,000원 이래버리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데? 아, 3,000원 됐어, 됐어. 3M 장갑 3,000원이면 아까 그 1,000원이면 됐어.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체인점 하나 쓰고 있어요. 네? 체인점이요. 체인점? 네. 체인점이 뭐지? 이거 차 충전? 차 충전? 담배. 아니 담배. 아,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체인업이요? 야, 이 담배가 여기 또 담배가 있었네. 저희가 오늘부터 장사를 열었는데요. 하거든요. 아, 이게 체인업. 체인업. 아, 아, 네. 담배를 내가 제가. 저 죄송한데 한번 와서 봐주실래요? 네. 체인업이라는 건데. 뭐죠? 어, 됐다. 아. 이쪽에 있어 좀 소매도 몰라. 엄마가 저기 한다고 좀 많이 기다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앞치마 만들어준다고. 아, 앞치마를 만들어줘요? 네, 근데 어제 만들었는데. 네. 되게 잘 만들었어요. 어, 너무 좋다. 맛있는 날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로요? 고맙습니다. 네. 언제 한번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러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드리세요. 예. 이게 또 자연스럽게 또 그 멘트가 나오네. 저희가 열흘 동안 하기로 했다. 저희가 오늘부터 장사를 열흘 동안 하거든요. 이게 한 번 한 거에도 당황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